그렇다면 이제 민대장의 팀 다음 주자 세 번째 주자 나와주세요. 김다연. 다연 나와. 더 컸어. 키가 2m 가까이 자라고 있네. 더 컸어요? 키 더 컸어요. 자, 그러면 갑니다. 너 나와. 온다, 온다, 온다. 된다. 홍지윤한테 갑니다. 홍지윤. 홍지윤한테 갑니다. 홍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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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언니? 홍지윤. 홍지윤 너 나와. 자, 과연 지금 허참이 누나. 허참이 누나. 허참이 너 나와. 이러쿵저러쿵. 이러쿵저러쿵. 정말 무슨 일이야? 허참미 이겨도 돼요 라고 들렸어요. 자, 지금 다현이가 네. 제 키에다 대고 허참미 언니랑 키 비슷해요. 아니 지금 참미 신은 다현아 이거 10cm 아니 잠깐만요. 참미님 153이에요 153. 근데 가자마자 지윤 씨 앞으로 가더니 허참미 양을 딱 지목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지윤이 언니 옷도 조금 튀었는데 네. 언니 이 반짝이는 옷이 너무 너무 튀는 거예요. 약간 저 정글에서 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튀어서 좀 뽑았습니다. 언니 지금 1대1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겨서 선생님께 안마 의자를 차려야 돼서 오늘은 제가 이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날 주려고. 언니가 혹시 네. 현역 11년 산 거 알고 있나? 오늘은 아 몰랐구나. 오늘은 언니가 좀 현역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 기대해 줘. 이게 안 먹혀 안 먹혀. 너무 해맑아. 매번 무대마다 레전드급 무대를 펼치고 있는 다현 양의 울고 넘는 박달재. 음악 주세요.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니마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우랑나 저고리가 구준비에 젖는구려 왕검이 집을 짓는 고개마다 구비마다 홀어서 소리쳤어 이 가슴이 터지도록 나를 두고 가는 이마 돌아오 기약이나 성왕님께 빌고 가서 아 좋다 도토리 목을 싸서 허리춤에 달아주면 한사코 오는구나 박달재의 금공이야 입니다. 아 너무 잘 불렀어. 점수는 몇 점일까요? 과연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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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100점? 100점! 100점. 어허! 점수 왜 이러지? 오늘 점수가 안 야, 오늘 진짜 아니 점수를 너무 짜게 주시는데요, 오늘? 오늘 박달재가 됐네. 아. 아니 근데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잘했는데 오늘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제가 봐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오늘 다현아 노래 진짜 잘했어. 어떻게 저 노래를 저렇게 구성지게 부를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호소력도 있어. 잘했다요. 아, 호소력도 있고. 잘했다, 다현이. 아이고. 다현이 형 점수 나오자마자 찬미 양의 약간의 미소를 봤거든요. 네. 아니요, 91점도 굉장히 높은 점수. 자, 오늘 어떤 노래 선곡하셨어요? 윤신혜 선생님의 DJ에게를 카리스만 이런 느낌. DJ party, 뽕디스 party. 뭐야? DJ 그런 거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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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DJ의 느낌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J drop the beat, drop the beat. 제발 틀지 마세요 DJ 잊었던 그 사람 생각나요 DJ 언제나 우리가 만나던 집집에서 다정한 미라처럼 들려오던 그 노래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 잊었던 그 거리가 생각나요 DJ 내 오늘 쌓여진 원한 밤거리 달콤한 입술처럼 향기롭던 그 노래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 마지막 그 순간이 생각나요 DJ 커다란 눈 속에 아, 말없이 떨어지던 당신의 눈물처럼 젖어들던 그 노래 집에서 다정한 미라처럼 들려오던 그 노래 그 음악을 제발 틀지 마세요 DJ 틀지마 잊었던 그 거리가 생각나요 DJ 제발 틀지 마세요 DJ 마지막 순간 생각나요 DJ 커다란 눈 속에 말없이 떨어지던 당신의 눈물처럼 젖어들던 그 노래 나나나나나나 아 이겼다! 이겼다! 팔고! 아 이겼다!